다음은 제3 인터넷 은행 소식입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자였던 소소 스마트뱅크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소구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수를 한번 하긴 했지만 결국 인가를 받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허가했습니다. 상호는 가칭 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이며 자본금은 2,500억 원입니다. 토스뱅크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유니콘 기업에 올라선 토스를 중심으로 K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새 주주로 영입해서 주주단의 자본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첫 도전 당시 자본 안정성의 문제로 지적됐던 상환 전환 우선주 전량을 전환 우선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해 이번 심사에서 인가를 받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전환 우선주와 달리 전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의 연합으로 관심을 모았던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받아 탈락했습니다. 또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소 기자, 이렇게 되면 국내 은행업계 판도에도 어떤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 기존의 은행 판도를 흔드는 이른바 매기 효과인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초반 흥행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 또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토스뱅크가 어떤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비인가를 취득한 토스뱅크는 내년 1월 중 본인가를 거쳐 상반기에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손소구입니다.